안녕하세요.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통 파인애플을 이용을 해서 맛있는 파인애플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 볶음밥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. 맛도 좋으면서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니까요. 집에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